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명절 연휴 첫날을 맞아 귀성 행렬이 본격화하면서 광주 전남의 주요 도로마다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전날인 오늘 하루 광주 전남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44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와 호남고속도로 광주 용봉나들목 등 주요 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교통 흐름이 점차 좋아지면서 이 시각 현재는 평소와 엇비슷한 수준의 비교적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송정역은 이용객이 많은 반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광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호남고속철도 2호선 개통과 송정역 증축 사업을 통해 서남권 철도교통 거점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광주 송정역. 귀성 기경 열차는 이미 매진돼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KTX는 주말에도 인기가 많아 송정역은 항상 시민들로 붐빕니다.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주차 공간이 좀 굉장히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쉬는 공간이 뭐 책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쉬는 공간이 많으면. 외국인부터 내국인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000여 명. 실제 광주 송정역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 전 하루 평균 이용객 4천여 명이었지만 KTX와 SRT 개통 이후 꾸준히 15,000여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2년 전부터 송정역 증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광주시는 오는 2025년 송정역 증축 완공을 목표로 대합실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주차장 부족은 차량 1,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건설해 해결할 방침입니다. 평택 5성 복곡선화 사업이거나 인천발 KTX 그리고 수원발 KTX 그리고 달빛고속철도랑 경전선이 이제 완공이 되면 여기 앞으로 이제 국토 선안권의 철도 중심의 그 중심. 여기에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기대를 모읍니다. 오는 2025년 완공으로 수도권에서 광주, 무안국제공항, 목포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가 형성돼 교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역 일대를 물류와 교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KTX 투자선도지구 사업도 빠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자동차 산업연구지원시설과 주거상업 융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만 송정역 일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호남의 관문이라 불리는 광주 송정역. 역사 증축과 함께 고속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이제는 서남권 철도 교통 거점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운항을 재개한 지 두 달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항공사들이 9월 운항 스케줄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4일 이후 국제선 운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지난 2년여 동안 휴업 상태였던 무안공항에서는 지난 7월부터 4개 항공사가 28편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7, 8월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면서 특수가 사라지자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근로자 1,200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광주 지역 413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200여 명이 받아야 할 77억 원의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달 말까지 3,800여 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 가운데 1,200여 명의 체불임금 85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